안녕하세요, 윤우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되게 많이 바빴어요. 제 채널에 이제 제 포트폴리오 영상들이 이제 올라가는 걸 보셨을 텐데, 그 영상들을 다 이제 찍고 편집하고 뭐 그런 촬영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요즘 한동안 영상을 좀 많이 못 찍었습니다. 아무튼 보신 것처럼 최근에 올라간 그 공연 영상, 거울을 찍으면서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공연 영상, 공연 사진 찍는 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 콘텐츠를 제작을 하려고 이제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 댓글로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싶어가지고 한번 오늘 공연 영상이나 사진은 어떻게 찍는지, 또 세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세팅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같은 곳을 보면은 막 4K 60프레임, 직캠 이런 것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프레임 수가 많아지면 뭐 가수라든지 뭐 춤추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좀더 부드럽고 많은 프레임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4K 60프레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내가 이제 어떤 한 가수의, 어떤 뭐 연예인의 그런 모습을 온전히 기록용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공연이나 이런 이벤트들을 이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영상미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4K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시는 걸전 추천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촬영을 하시냐에 따라서 다르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24프레임으로 찍고 이제 셔터 스피드를 50분의 1로 맞추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나오는 영상처럼 뭔가 좀더 격동적인 그런 모션 블러가 들어간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영상 노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공연장에서 영상 노출을 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정적인 공연이나 뭔가 그런 은은한 조명의 그런 공연이라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노출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촬영했던 그런 콘서트나 약간 좀 클럽 콘서트 이런 조명이 번쩍번쩍 드리우는 그런 촬영 같은 경우에는 노출 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갑자기 밝아졌다가, 막 갑자기 조명이 인물을 때렸다가, 막 인물에서 없어졌다가, 이렇게 난잡한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매뉴얼 모드로 일단 조정을 해서 고정해서 촬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장 강한 조명에다가 노출을 우선 맞춥니다. 이게 공연 흐름의 특징상 암전이 되는 부분이나 뭔가 좀 어둡게 깔리는 부분이나 그런 상황에서 굳이 노출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두운 건 어두운 대로 연출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만 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명을 가장 강한 조명에다가 맞추고 그리고 촬영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좀 편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세팅은 가장 강한 조명에다가 1차적으로 세팅을 하고 촬영에 들어가라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AF에 대한 팁입니다. 저번 촬영 때 이제 제가 짐벌을 들고 있었는데 첫 곡은 괜찮았어요. 그때는 조명이 그냥 뭐 적당하게 들어가는 노래여서 괜찮았는데 두 번째 곡이 좀 되게 신나는 노래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촬영을 딱 들어갔는데 조명이 막 바바바바박 엄청 산만하게 하니까 AF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막 인물을 잡았다가 갑자기 또 인물이 어두워지니까 다른 인물을 잡았다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AF 설정을 제가 AF 이동이 민감하지 않게, 최대한 한번 잡은 피사체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민감도로 설정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막 엄청 튀는 그런 조명 속에서도 인물을 잘 트래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촬영을 할 때는 AF 민감도를 최대한 낮게 세팅을 하시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포맷인데요. 영상 포맷은 사실 이제 공연장처럼 뭔가 하이라이트가 센 그런 장면도 있고 조명이 셀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그림의 다이내믹 레인지가 클 경우에 그런 경우엔 저는 로그 촬영을 추천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로그가 다이내믹 레인지 확보가 좋기 때문에 조금 터진 하이라이트나 아니면은 너무 어두운 암부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로그를 추천드리고요. 로그 촬영이 안 되는 카메라라면은 이제 기본 픽처 프로파일로 촬영을 하실 텐데 최대한 이제 하이라이트를 가장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연 촬영을 갈때뭐 어떤 렌즈를 써야 돼요? 어떤 렌즈가 가장 좋을까요? 무조건 망원 렌즈가 좋겠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연을 하는 사람과 관객이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먼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렌즈가 좋다. 무조건 이 장비가
국룰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영상에 하나 나면은 망원렌즈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따로 이제 허가를 받고 촬영은 이제 막 트라이도 펼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뭐 공연을 보러 가서 그렇게 뭐 트라이를 설치하고 아니면 모노포드를 박아놓고 그렇게 촬영을 진행하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할 거라면은 오래 들고 있어도 손에 무리가 가지 않는 뭐 적당한 한 뭐 2470 혹은 2405, 개인적으로는 2405를 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영상은 망원으로 갈수록 손떨림이 심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손떨방이 있는 바디와 손떨방이 있는 그런 렌즈를 쓰시는 게 아무래도 촬영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공연장에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세팅 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정해야 될 게 내가 의도하는 그런 공연 현장의 사진이 어떤 느낌인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의 모습을 담고 싶은데 내가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이 사람이 선명하게 담기는 게 목적이라면,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를 높이고 최대한 블러가 나지 않게 그 순간순간 포착을 잘할 수 있도록 셔터 스피드를 높게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방향이고요. 반대로 나는 이 공연을 조금 예술적으로 담아보고 싶어, 뭐 아니면 이 현장 스케치를 좀 더 역동적으로 뭔가 그런 현장감이 나타날 수 있게 그런 역동적인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한다면은 일부러 셔터 스피드를 조금 낮추거나 어느 정도 블러가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세팅을 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시면 막 뭐 드럼을 친다든지 뭐 이렇게 막 머리를 흔든다든지 약간 블러가 확 들어간 그런 역동적인 그런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아무래도 공연장에 카메라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를 찍기 위해서니까 아마 전자인 경우가 좀 더 많겠죠. 그리고 공연 촬영은 아시다시피 이제 무조건 연사로 찍는 게 나중에 봤을 때 선택의 폭도 넓고 무조건 최대한 빠르게 연사를 칠 수 있으면 순간순간에 잡기가 좋기 때문에 연사는 고속연사로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 렌즈는 개인적으로 70-200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흔들림이 망원으로 갈수록 심하다 보니까 망원 렌즈를 추천드리기는 힘들었는데, 사진은 아무래도 흔들림에 대한 제약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장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은 공연장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70-200부터 시작해서 뭐 100, 400 이런 망원 렌즈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내가 이제 가수와 좀 가깝게 붙어 있는 그런 스탠딩 정도의 그런 거리라면은 개인적으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2405가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연 촬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촬영팀으로 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롭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선에서 에티켓을 지켜가면서 촬영을 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상이 좀 많이 뜸했는데 최대한 좀 많이 찍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